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담당 김동인 교수입니다. 자, 올해 34회 이제 시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첫 시간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 한세 가지 정도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공부를 시작했으면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 정리하시고, 어, 첫 번째, 아, 물론 제 이름은 이제 뭐예요? 김동인입니다. 어, 김동인이고, 어, 강의 경력은 한 25년 넘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요, 어떤 그뭐 <laughs> 대기업 뭐그 출판사들, 필사해서 여튼 출판사 여러 군데 다 강의를 했고요. 하여튼 별명은 제아이 고수입니다. 음, 제아이 고수고요. 하여튼 여러분 자 만나면서 반갑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에는 첫 번째는 어, 절대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 에,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하루에 최소한 이 수업 시간, 학원에서, 뭐, 학원이나, 여러분이 동영상 넣는 거 시간 빼놓고, 어, 보통 한, 최소한,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5 시간 이상은, 음, 5 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음,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튼, 주변용이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웬만하면, 뭐, 예컨대 뭐예요. 무슨 결혼식이나 돌이나 이런, 이런 데 있죠? 어, 계속 참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요새는 또 비대면에 천만 다행입니다. 돈만 보내세요. 자, 주최 측에서는, 예, 돈이 오는 걸 바라지, 사람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예, 돈만 보내시고, 그렇게 시간 정리 하세요. 어? 자, 그 다음에, 글쎄, <laughs>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그 동영상 빼놓고 다섯 시간 이상은 뭐예요? 공부하자, 않니게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는 어, 수업을 한뭐 네, 세 시간, 네 시간 수업을 듣고, 예, 그걸 복습해서, 그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습, 차천히 복습하는데, 예, 어떤 65세 되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시고 공부하는데, 65세 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자, 자기가 한 오전에 동영 그 학원 수업 끝나고 한 5시간 보니까 그 배웠던 그 복습 시간이 되더라. 이렇게 수업 시간에 4시간 들은 걸 5시간 하니까 끝나더라.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빠르게, 빠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65세 되신 분이 그렇게 보셔갖고 1년 동안에 딱 공부하셔갖고 합격하신 걸 보면, 어, 제가 그 기준으로 삼아갖고, 하여튼 그 <laughs> 수업. 동영상 보는 시간 이외에 뭐예요 한 5시간 이상 공부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 범위예요두 번째는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예요자 시험 범위는 우리가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1회부터 32회까지 시험 문제 나왔죠 이 기출 문제만 이 기출 문제에 나왔던 이 범위가 있죠 그게 시험 범위예요그 이상이 되는 거 있죠 물론 1회 때, 1회 때 나온 것보다 2회 때가 어렵고, 3회 때보다 4회 때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점점 뭐예요? 우리가 33, 32회 때 나왔던, 나오지 않았던 시험 문제가 33회도 나와요. 자, 나오는데 그 양은 많지도 않고요. 만약에 그 시험 범위를 벗어냈다, 지금까지 나온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여러분이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공부하는데 30년 만에 한두 번씩 나오는 문제 있죠? 그것까지 공부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고,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때 말씀드렸지만, 29회 때가 가장 시험이 어렸어요. 음, 굉장히 총체적으로. 옛날에 15회 때 그런 충격이, 에? 충격이. 그러니까 26만 명 지원해 갖고, 어, 그 당시 뭐예요? 그 당시 합격자가 <laughs> 100명도 안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29회 때 굉장히 어렸었어요. 음, 자, 어렸는데도 그래서그 다음, 그 옛날 때보다는 뭐예요?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서 그러신지, 많이들 합격할 때 2만 명 이상 합격하셨어요. 어? 마찬가지예요 어, 33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그 작년하고 수준이 비슷할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 공부를 전략적으로 가시, 가시기 위해서는 어,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던 범위만 하지니까 범위만. 네, 고기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신경쓰지 마시고, 어, 자, 신경쓰지 마시고, 그 범위 내에서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어? 충분하니까. 왜냐면, 자, 절대 뭐 80점, 90점, 그건 그 언감 신경쓰지 마세요. 요즘은 그이 합격자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저 있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자 이, 이런 식으로 이조 예, 백자 모양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 이 점수 분포가 이런 항아리 분포였어요. 그래서 어디에 60점도 있고 이렇게 뭐예요? 70점도 골고루 이렇게 분포됐어요.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우주선 모양입니다. 우주선 다 어디 합격생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자6 0점에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마다 전국적으로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학원 학원마다 다 그래요. 한 문제 두 문제 떨어진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괜히 괜히 뭐 구석 구석 다 보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구석 구석 보고 있다 했죠? 이거 책을 다다 다 처음부터 구석 구석 보고 있다 그러신 분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수석하실 분이에요. 음. 그렇게 왜 전체적인 걸다 보고 있으니까 꼼꼼히 보니까 수석할 분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한 5년 하실 분이에요. 5년은. 왜냐하면 그렇게 다 많이 볼라 그러면 그거 시간이 그렇게 마땅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시작할 때는 마음가짐이 아, 빨리 끝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지만 절대로 이게 쉽지 않아요. 시험 공부가. 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험 범위는 딱 제가 수업 시간에 별표 라고 중요하다. 이것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있죠. 네, 그것만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자 짜릿한 점수 있죠. 보통 한 60에서 65점 사이로. 어, 짝점으로 붙는 건더 짜릿 차이겠지만, 60에서 65점 사이로 붙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어, 그래. 그것만 하시면 돼요. 시험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9회 때, 이제, 시험, 시험을 분석해보면, 29회 때는 공법이 어렸어요. 이제 과목 중에. 근데 이제 뭐예요? 작년 보니까 공법을 난이도를 두개 내리고, 등기법 을 올렸어요. 등기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도 한두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부로 듣기에 시험이 어려진 워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한, 한 3, 4년 동안은 이제는 공법을 타켓으로 하지 않고 등기법을 타켓으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등기법은 반만 맞으면 잘 하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반 정도 맞아야 되니까 하, 시라는 것만 해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보통 작년에도 그렇지만 기출문제 나오지도 않은 것들이 막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신경쓸거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등기법만 공부하기 위해서도 한몇 개월 6 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민법 1차 과목 때문에 절대 이공시법령 있죠 공시법령을 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 없어요 보통 수업은 듣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2차만 하신 분도 5월에 하고 1차 동시에 하신 분들은 뭐요 7월에 이렇게 할까 말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니까 하여튼 하시라는 것만 해요 하여튼 범위는 쫙 분명히 제가 신경 쓸수 없어요. 시험 문제, 이거는 나온다. 이것만 하라. 발표하라고. 이거 하면 공부하면 됩니다. 어?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자, 뭐예요? 세 번째는 에, 공부 방법이에요. 음, 자, 무슨 방법이라고? 에, 공부 방법입니다. 자, 공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뭐부터 먼저 하라고 이해부터 합니다. 플러스. 이해만 하면 우리 학원가에 정설이 있어요. 이해만 하면 점수가 자 57.5입니다. 자 이해하고 플러스 뭐 하게 되면 그냥 암기만 하죠. 암기. 네, 암기. 이 암기만 하면 뭐예요? 60점 나와요. 근데 이해하고 암기만 하면 더 점수가 다 나오겠죠. 네, 그 얘기 하는 거죠. 예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죠. 그럼 도대체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암기를 뭐 하냐? 이제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간단한 우리가 이제 아직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자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한이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뭐일 학년 일 학년이죠 뭐일 학년 일 학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이 닭이 이결안을 품고 뭐예요 얼마를 하면 그 병아리가 태어난다 흡사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 열달 있다가 태어나는 원리가 같다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합니다 아이들도 이해를 해요 아이 병아리라고 하는 게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어미 닭이 어, 이 알을 품고 있구나, 이게. 얼마냐, 이게. 응? 그럼 이제 이게 다 설명이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럼 도대체, 병아리가 어미닭이 얼마나 알을 얼마나 품고 있어야지만이, 그 새끼가, 병아리가 태어나느냐, 그게 며칠이냐는 게 며칠이냐, 는게 어? 며칠이냐, 며칠이냐.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해는 다 했는데,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답을 못 찍어요. 그 답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해? 요 그래서 암기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암기라는 게. 그래서 암기 이제 암기해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닭을 한번 닭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닭을 이 닭을 이렇게 쓰죠 어, 닭을 쓰고 그러면 이게 닭을 쓰니까 이제 빨리 쓰게 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21일이에요 3주입니다 21일 그래서 닭을 아 이게 21일이구나 닭은 병원에는 2 1일이다 이렇게 암기시켜야 돼요 저 수준을 좀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국사 같은 거 공부 잘하니까 자 그럼 삼국시대예요 자 삼국시대입니다. 자 삼국시대인데 어, 그러면 여기 이제 고구려고, 예 백제고 여기 신라입니다. 예, 중국이 있고 쪽발이 나라, 쪽발이 쪽파리, 일본, 쪽발이가 있어 일본 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이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연합을 해서 왜 백제가 막 차권 침해 오니까 예, 고구려가 이제 신라하고 연합하고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이런 식으로 시, 자 이렇게. 그, 일자로, 종축으로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그, 백제가 이렇게 종축으로 유대관계를 맺으니까 뭐예요? 우협을 느끼죠?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백제하고 뭐예요? 자, 일본 섬나라, 쪽발이 섬나라하고, 이런 식으로 횡 쪽으로 이렇게 외교관계를 맺습니다. 설명하면 다 이해가 돼요. 보통 이거는 뭐예요? 어디,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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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뭐예요?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 뭐, 아이, 고, 저기도 나오지 뭐, 고,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얘기라고 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삼국시대 상황을몇 세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몇 세기냐 물어보면, 이건 아, 이해를 했으면 이제 뭐 해줘야 돼?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해주고. 그 암기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몇 세기냐 물어보게 되면, 이게 몇 세기야 이거? 이게 4세기입니다, 4세기. 어? 이게 4세기야. 이게 지금 4세기 때예요 그럼 백제가 어느 나라하고 뭐예요? 어느 나라하고, 여기 쪽발이 섬나라하고, 백제가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냐? 이제 중국의 어, 외교 관계를 맺은 중국은 어떤 나라냐? 사세기 때. 자, 그럼 이제 그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에 그 저, 그 저기 젊으신 분은 20대 애들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알까요? 그잘 뭐, 모르겠는데요. 그이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꽃피는 동백섬의 봄이 왔건만. 형제떠난 뭐예요? 부산한에 갈매기만 술피우네, 그죠? 그래서 꽃피는 동백섬, 이게 동백섬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꽃피는 동백섬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진이에요. 동진이란. 자, 그러면 이제 동잡바하고 동백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머릿속에 암기해야지만 이 답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그 외우는 게 앞다짜리 따서 외우던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연상을 해주셔야 돼요, 연상을. 연생에 대해. 예, 근데 우리가 신채호 선생,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 있죠? 신채호 선생이 자, 신채호 선생의 이 조선상고사가 있어요. 조선상고사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면이 조선상고사가 일본 놈 시대 때 어느 신문에 연재가 됐냐? 조선일보 같아요. 동아일보 같아요. 몰라도 <laughs> 몰라도 뭐예요? 조선상고사니까 무슨 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연상을 하시지 않으면 이게 안 헤어져요. 안 헤어지니까. <laughs>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뭐 하자고, 이거.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이거. 암기하자. 그러니기요 하여튼 그래서, 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하시라는 거, 별표하라는 것만 공부하면 되고, 세 번째 꼭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이거. 암기하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부동산 뭐라고 이거? 공시법이에요. 자, 부동산 공시법인데, 말 그대로 공시라고 하는 것은 널리 세상 사람들한테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뭐하고 이 등기법하고 부동산 등기, 부동산, 다른 등,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만,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만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시법은 무슨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부동산. 자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하고 자 아, 플러스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거기 파트 중에서 어, 측량 부분은 다섯 개로 나누는데 자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수로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이렇게 딱 다섯 개로 구분해요 이 다섯 개 구분 중에서 자 우리가 뭐 지적에 관한 파트만 공부합니다 지적에 그래서 우리가 자 공간 자 공간 정보 구축 및관리 관한 법률 그래서 공간정보법인데 그쪽에서 무슨 파트만 이 지적에 관한 파트만 이것만 시험 범위에 이것만 공부하자 이렇 그래서 등기법이 열두 문제 나오고 에, 지적이 열두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적이란 말은 뭐냐면 땅에 싸,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 땅에다가 이금이 자기 땅이에요. 이 대한민국 전체 땅이 누구고 임금 꺼니까 임금이 뭐예요. 백성들한테 뭘 거들어 이거.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옛날에는 돈보다는 뭐라고 자, 하여튼 뭐예요. 포레든가. 어? 자, 이렇게 그 물건으로 이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걸 쌓을 적이에요. 쌓을 적. 그래서 지적은 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적입니다. 지적. 그래서 이제 등기법 12문제하고 지적법 12문제. 자, 24문제. 매 어? 문제가? 24문제. 그래서 아까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등기법이 한반 맞기가 쉽지 않아요. 반 정도 맞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을 맞으려면 할수 없이 뭐예요? 그, 하라는 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적은 쉬워요. 지적은 쉬우니까. 10개에서 11개까지 맞을 수 있어요. 다 맞, 다 맞을 수 있는데, 다 맞으면 뭐예요? 출제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운 좋게 다 맞으면 좋은데, 그렇럼 10에서 1 1개를 맞아요. 그래서 10개, 11개 맞고, 이게 뭐예요? 아, 10, 11, 1개 맞았다 치자.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반 맞았다 진짜 있죠 16개 맞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 이 세법을 반 맞으면 24개. 여기서 6 0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세법은 반은 절대 반은 맞으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 시험을 보는 중에서, 이 중개사법하고, 음, 지적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중개사법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한두 문제올랐다 그래서, 이 피부를 느낄 때는 좀어려워지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7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75점 이상 유일하게 맞을 수 있는 과목은 중개사법이 없어요. 다른 과목은 그렇게 고득점이 쉽지 않아요. 이차 과목 중에서 공법 75점 천재라 그래요. 천재 에? 천재라 그래요. 처음 공부하신 분이 공법을 75점 맞았다 1년에 에?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이용당해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공법은 50점 맞으면 되고 50점 이상 맞으면 50점에서 55점 50점 55점 있죠. 50점 맞고 중개사업자 75점 맞고, 그 다음에 이공시세포 60점 맞으면 185점으로 2차는 합격하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적은 뭐예요? 10개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지적에 대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 어디 이 지적을 공부하면서, 에 나오는 국가공무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세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어? 자, 무슨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국병이 어, 통부장과 그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 네, 또는 뭐예요 또는 대도시장 네,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도시장은 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시장 뭐예요 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에, 도지사 이런 걸 이제 자주 들어보시죠. 뭐 방송 같은 데서 뭐예요 무슨 도 어디 도지사 어디 도지사 이렇게 나오 도지사 그다음에 대도시장은 인구 5 0만 이상 있죠. 그런 도시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필요해서, 뭐하고 뭐하고, 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서 나오고, 시도지사가 어디서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지적소관청이에요. 이 지적소관청이, 어, 지적소관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시간에는,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트가 다섯 파트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 배우는 게, 뭐에 관한 사항만 배우는 거야, 지금. 지적에 관한 사항만 배우니까,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수업시간에 이제 빠르면 그냥 소관청, 소관청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소관청 하면 무슨 소관청이라고,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그렇게 이해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소관청 있죠? 이게 이제 뭐예요? 이 시, 공부, 시험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주체예요. 그 이건 매년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지적 적부심사는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소관청이라는 나오고 나오고. 또작년 재작년 시험에는 공부를 반출하는 데뭐 공부 반출도 올해 또 나왔는데 작년에 또 나왔는데 32회 시험에 또 나왔는데 천재지변하고 뭐예요 시 도지사 승인 받으면 반출해요. 근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받는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니까. 이 주체는 뭐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여섯 가지고, 이것도 여섯 가지 정도 외우시면 되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왜? 이두 개가 아닌 건다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소관청이다. 그렇게 이제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 등기법은, 등기법을 주장할 때 지적은 이건, 이건 기본적으로 주체가, 이, 자, 이 절차법, 이 물론 두개다 절차법이에요. 어떤 뭐예요? 지적도, 자, 지적을, 국토를 효용하기 위한, 예, 관리하기 위한 뭐예요. 자, 관리하기 위한 그 절차상 이세 사람이 뭐예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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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건가? 이제 나중에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차를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이 이 등기법은 어 크게 목차가 이세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 이세 가지로. 이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자, 등기가 뭐냐 하게 되면 총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하는 거이거 등기부에다, 예, 예, 기록하는 절차예요. 그 다음에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국가가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표재부? 갑골고 등기부 만들어 놓고, 이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행위를 하고, 사겠다 팔겠다 아무리 뭐 해도 소유권이안 넘어가요. 국가가 어디 등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등기소에 등기부를 비치해 놓고, 자그 부동산을 사려면 등기부 확인해 보고 어 등기부 확인해 보고 누가고 누가고 갑각 우리 매매 계약을 맺고 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뭐예요 등기신청 절차예요 뭐가 있다고 등기신청 예,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무엇으로 나눠요 이 총론하고 예, 강론을 이렇게 나눕니다 강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 이, 강론, 이 강론이 언제부터 한 10년 전부터. 여기서 뭐예요? 1 2 문제에서 여기서 5 문제에서 7 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어떤, 자, 젊은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나는 강론만 하겠다. 뭐 강론해도 뭐예요? 일 개씩, 일 개씩, 강론만 해도 일 개씩 맞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지적은 다 맞고, 등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적은 1 2 문제 맞고, 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을 걷어요. 하나만 맞았어요. 지적은. 아, 등기법 하나만. 왜 1번, 지, 1번 찍었더니 하나만. 말. 그런 분들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문제가 조금 쉬었던 시절이다. 어, 세법을 뭐예요? 에, 세법을 매, 매 16문 중에서, 어, 이 등기법 12문제 맞고 13문제죠. 등기법 한 문제는 13문제죠. 그래서 세법을 몇 개, 열, 열한 개, 열 개인가 열한 개 맞아갖고, 어, 그래서 60점, 그래서 합격했어요. 어떤 간에. 다른 과목도 중개사법을 잘, 너무 잘 봐갖고. 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등기법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강론이라도 꼭 봐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총론은 뭐예요 총론은 일반 원칙이 있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가 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당사자 신청주의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일반 원칙이고 두 번째 뭐예요 신청 뭐라고 어, 신청적격이에요 자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올라갈 수 있느냐 민법상 자, 민법상 뭐예요? 민법상 조합이 안 되는데, 뭐,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음, 나중에 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laughs> 자, 그 다음에 신청이네요 등기는 누구하고 의무자 권리자, 등기를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를 해준 의무자하고 공동을 하는 게, 공동인청이 원칙이에요. 신청이.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신청 정보에, 신청서에, 플러스 뭐네요? 첨부서면네요. 첨부정보. 이게 무슨 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는 항상 우리가 주민세사 가갖고 등본 띨래도 그 옛날에는 신청서 냈어요 지금은 자 종이가 너무 아까우니까 신분증 제시라고 하는데 뭐 예컨대 인감용 띠러 가면 인감용 몇통 띠겠다고 신청서 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이전 등기하게 되면 신청서하고 거의 관련된 뭐예요 대장 첨반 되든가 매매계약서 첨반 되든가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첨반 되든가 그런 얘기예요 적혀 어, 신청 첨부서면 그다음에 접수받으면, 소리가 미비하면 뭐예요? 이제 각하하고, 소리가안 미되면 등기부에 실행하는데, 어, 접수받고 이제 그 다음에 실행하고, 등기, 에, 완료되면, 완료되면, 예, 누구한테, 그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 한번집문서 옛날로 따지면, 교부해요. 그 다음에 강론에 이제 우리가, 자, 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각종 뭐라고, 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하고, 각종 뭐라고, 각종 등기 절차예요. 예컨대, 각종 권리는, 자, 최초로 신축 건물 짓고, 최초로 바다 매립해서 최초로 등기하는 걸 우리가 보존등기예요. 그 소유권 보존등기 맞추면,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 수업 시간에는 줄여갖고, 예, 소유권 보존등기를 소보소보 하겠어요. 그렇게 쓰겠습니다. 요즘 말을 줄이는 게 유행이죠? 자 그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뭐라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매매 계약을 맺고 수익권 이전도 해주고 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뭐집원 같은데 음내땅 뭐예요 돈 내고 이용하라고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옥권이나 전세권 이게 용익 물건이에요 그래서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물건이라고 용익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걸 줄여갖고 용익 물권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뭐예요? 자, 담보물권 있죠? 어, 대표적인 게 뭐라고? 우리가 뭐예요? 저당권 있어요. 저당권.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 그 담보가 된기도 배우는데. 하여튼 담보물권,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고치는 게 각종 등기예요. 그 내용을 뭐예요? 전부 다 자, 돈가포서 저당권 말소하는 거 말소 등기. 자, 예컨대 많은 게 전세금이나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변경 등기. 자, 그다음에 경정 등기는 요새 잘안 나오고 자,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 나중에 사이가 생긴 건 뭐예요? 변경이고. 그다음에 자, 아, 그다음에 뭐예요? 마셔는 게 중요하죠? 마셔는 게. 그다음에 자, 각종 이 물건 면 등과 상관없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요새 매년 나오죠? 고있 가등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아, 그래서 쉬운 문제 등장할 때 어선제 나오냐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총저이 이 총설 부분에서는 기본 뭐예요? 등기가 뭐냐라는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대상이 있고, 어, 종류 있죠? 등기 종류를 배우고, 등기 대상을 배우고,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유효 요건하고, 등기 효력이에요. 자, 그럼 요건과 효력에서, 여기서는 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고, 이 종류 있죠? 어, 종류. 음, 종류에서, <laughs> 우리가 종류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종류에서 나오는 게자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다음에 부동산 일부가 공유지분이 등기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이 구분 건물 등기부 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음, 자적격서한 문제 나오고 공동이냐 단독이냐 음 그다음에 가하사이고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보통 뭐예요 자 우리가 작년에는 작년에 이제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는 꼭 뭐예요? 보존능기, 전능기 있죠? 용액 물건. 예, 담보물건. 그 다음에, 이 변경능기. 그 다음에, 마쇼등기, 가등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 이런 데서.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났다 싶게 되면, 벗어난 문제는 이제 나오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자, 한 30년 만에 한 번씩 어쩌다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데,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도 커버하려면, 거의 한 매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간 때문에, 1년 내 공부하시는데, 이등기법을 이렇게, 그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시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딱, 자, 60에서 65점 사이 있죠? 그게 딱 짜릿한 점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적은 뭐예요? 우리가 지적은, 어, 지적은 보통, 파트를, 뭐예요? 지적 파트를 구분할 때, 목차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해요. 지적이 뭐냐, 지적에 대한, 자, 이 지적에 서설 부분이 있어요. 총설 부분, 서론 부분이 있고, 음, 자 우리가 총설이라 하지 않을까? 총설. 자, 그다음에 등록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 지적공부가 있고, 이 땅이 생기면 이 땅에다 뭘 거들라고, 세금 거들라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니까, 예, 총설 부분이 있고, 어, 등록사항이 있고, 이 공부에 등록해요. 국가가 이제 뭘 정해요? 자, 이 행정구역, 예, 소재, 자, 어디 서울특별시? 예,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땅번호 지번 이 지번이 뭐예요? 지번을 거꾸로 하면 번지수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예요? 그 보통 주소지가 예, 땅 지번이 번지가 되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예, 토지는 아직도 지번을 쓰는데 예, 건물은 도로명 주소를 써요. 자, 그러면 소재지번 그다음에 지목 어,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자표 있죠? 어, 경계자표 이걸 누가?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 공부에 등록하고 토지이동이 생겨요. 토지이동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달라진다는 게 이자가 달라져 자예요 한자로 따지면 음질, 일동, 자고 예, 바뀌었다는 게요. 그 한마디로 눈에다가 전답에다가 집을 넣어서 대로 바뀐다. 이게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동이 생기면 여기에 따라 정리해 줘야죠. 그게 저, 지적 정리예요. 그 다음에. 자 공부에 등록하려면 땅을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겼죠 공부에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측량이라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지적 측량이에요 자 그럼 파트는 우리가 요새 시험범, 시험범위에 시험에 이 총설 부분에서는 용어는 용어가 한 문제 나올까 잘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어,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본다면 예, 용어 한 문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번하고 지목하고 있죠? 이 지번하고 뭐예요? 지목하고 면적하고 경계인데, 올해 시험에 나온 게 지목하고 경계예요. 네, 지목하고 경계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애매모한 호게 뭐냐면요. 이네 군데에서 다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지목, 지번이 작년도 안 나오고 재작년도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다꼭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지목은 매년 나와요. 매년, 거의 매년 두 문제 나오기로 했는데, 해서튼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네 네 개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네 개는 꼭 해두셔야 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개네 어? 네, 공부에서 등록사항 우리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시험 문제 보통 한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나오는데 어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세 문제 나왔어요 세 문제 어? 그래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보셔야 돼요 두 문제 세 문제 네, 두 문제 세 문제 근데 토지이동에 대해서 그 절차가 이것도 뭐야 두 문제 나와요 어, 우리. 예, 축적 변경이, 자, 또 나왔어요. 7년째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어, 왜냐면 그런 적이 없어갖고, 작년에 강의할 때, 7번째까지 음. 나올까? 그래서 이제 날짜만 한번 보자는 게. 그래서, 그 축적 변경 기본 절차 날짜 있죠? 야, 이거 수치 나오는 거. 어, 축적 변경위원회 구성. 작년에 축적 변경위원회 구성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수치만 기억하자 그래서 수치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수치만 좀 보시고. 이 정리 파트가 보통 뭐예요. 이것도, 자, 작년에도 나왔지만, 예, 보통 두문제 보고, 이 측량이 두 문제는 세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골고루 나오니까, 골고루 나오니까, 어, 여기 내유에 하고 뭐예요 여기 공부해서 세 문제하고, 어? 여기 토지 이동 두 문제, 두 문제 있죠? 보통에서는, 한, <laughs> 여기만, 이쪽, 여기 파트만 요렇게 골고루 나오니까, 여기만 제대로 하면 돼요. 왜? 지적이 매 문제 나오니까? 열두 문제 나오는데, 여기만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하다고 하는데만 하더라도 보통 한열 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음,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자이 공부할 시, 공부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그 범위는 다 이렇게 그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에, 본격적으로 이거 하는데 어, 그거만 이제 보시면 돼요, 어, 어자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래서 자 어, 다시 얘기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별표를 하는데 꼭 별표 하시고 그걸 이제 암기하는 대로 암기 이제 하셔야 돼, 암기 안 하면 그 시험 보는 날 생각이 안 나요, 어, 어그리고 보시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 등기와 지적의 뭐요 이렇게 왜 배우는지 상호 연관 관계가 어떤지 에 그거를 좀 다시 설명 드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좀쉬었다하겠습니다